일렉 기타 브릿지 세들 높이 조절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의 브릿지 부분에 보게 되면 세들 부분에 작은 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크기에 맞는 육안렌치를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줄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줄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. 줄높이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